안녕하십니까. 세움중외과 박성훈입니다. 저는 진료하는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 비뇨기과 의사들은 비뇨기 질환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잖아요. 신장 질환도 다루고, 결석도 다루고, 흔히 아시는 전립선 질환도 하고, 요실금도 하고, 비뇨기과도 사실 그 세부 분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발기부전만 주로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발기부전에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발기부전은 굉장히 독특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왜 독특하다 말씀드리냐면, 환자들도 의사들도 이러한 형태의 진료에, 이러한 형태의 질환에 관련된 진료를 이제까지 별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질환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결정하고 환자는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냐하면 전립선 암이라는 질환의 목적은 환자가 암에서부터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견이나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적어요. 목적 자체가 누구의 만족이 아니라 암에서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의학이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전립선 암처럼 살고 죽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법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발기부전 수술만 주로 한다거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을 다루는 영역이 점점 늘어난 겁니다. 이 삶의 질 관련된 의학은 환자의 만족도가 목적이에요. 질환의 시작부터 끝까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환자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은 기존 의학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발기부전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보고 괜찮다고 하더라. 아니,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안 돼서 대학병원 가서, 도플러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하고 무슨 뭐 혈류 검사하고 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 자기는 분명히 발기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환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발기부전 진료 형태가 기존의 진료 형태하고 달라야 되는데 의사도 환자도 거기에 아직까지 적응을 못한 거예요.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그 진단 자체가 환자의 경험입니다. 환자가 10번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자기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때예요. 혈액 검사도 아니고 도플러 검사도 아니고 그 어떤 호르몬 검사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진단이 환자가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의사들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환자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옛날에 전립선암 하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알아봐주고 다 얘기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환자가 따라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직업적인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요. 치료의 목적, 원래 목적을 저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진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발기부전 진료만 한 지가. 먼 길을 돌아서 수업료를 저도 많이 냈었어요.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제 결론은 환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같이 찾아가 줄수 있는 게 요즘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많은 경우 환자분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발기부전 진료를 편하게 받으시려면은 제가 볼때 제일 먼저는 내가 발기부전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시고, 내가 발기부전 치료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다라는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리고 병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의학, 서양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적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의학의 범주 안에서는 치료 방법들이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먼저 공부를 선행하시는 게 그냥 무작정 병원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단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병을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시작이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삶의 질을 다루는 의학에서는 환자의 의견과 환자의 결정이 결국 치료의 향방과 치료의 형태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의료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발기부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